안녕하세요, 김민입니다. 이제 뭐 서버 이전도 시작됐고, 뭐 저희는 이제 그간에 좀 뭔가 매칭이 빡세게 잡혔던 레전드 10명이 이제 타 서버로 넘어가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날 오전에,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그렇게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성은 저희가 좀 받기로 했고, 그리고 요새는 저쪽에 이제 떠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랑카인의 시험이라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3상단을 요새를 줬습니다. 대신 이제 어차피 저쪽은 성을 중간에 먹다가 짜지면 다이아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성은 3개를 이번 주에 다 양도를 받을 예정이죠. 자,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노하우는 요게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이 월드 던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설명을. 자, 보시면 월드 던전은 이 막타를 친 사람한테 요렇게 각성의 몬스터가 나타납니다. 각성 몬스터. 그리고 이제 그 보물 파스콘처럼 각성 몬스터를 잡았을 시에만 아이템을 떨구는데, 그 아이템들이 이제 요런 소울이 나올 때가 있고, 소울이 안 나오고 요런 변신 강화 주문서가 나올 때가 있고, 그 다음에 제일 빡치는 게 요 아데나 주머니가 존나 잘 나오죠. 존나 열받아요. 자, 근데 월드 던전은 왜 이렇게 아파, 무슨 사냥 몹이 이렇게 세 라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, 그 체감은 여기 보시면 이 투력 700만, 790만, 1000만, 1300만 이런 애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. 네, 무슨 말이냐, 이 몬스터가 가격을 하는 이 뭐랄까, 가격을 하는 데미지는, 받는 데미지는 쉽게 얘기해서 체력에 비례해서 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어력하고 뭐 아무것도 무관하고 체력에 비례해서 달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한 대 맞으면 10만, 15만씩 다는데, 피통이 크기 때문에. 지금 여기 있는 뭐 엠플린, 정룡, 루시아 막 이런 애들은 한 대 맞으면 막 1000, 2000, 아예 피도 안 달아요. 거의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떤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, 그래서 나도 빡센데 저 새끼들 어떻게 왔지 하는 저런 이런 허접투력의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이유가, 이런 월드 던전에 대한 난이도, 사냥 난이도 보정 때문에 피가 몹한테 퍼센트로 깎이고, 그 다음에 때리는 데미지도 겁나 센 사람은 좀 이게 감소돼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일정 그 공격력 이하들은 약간 추가 데미지가 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저투들도 비교적 이 사냥을 굉장히 쉽게 해놨다. 네, 요게 이제 주된 설명의 주된 내용이죠. 자, 근데 그래 말았어. 뭐 저투들을 위한 좀 사냥터 밸런스를 이렇게 맞췄어. 보투들은 퍼센테이지로 피가 달기 때문에 몹이 많이 붙은 거를 혼자 솔풀은 안 돼 라고 했을 때, 자,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. 이런 족밥들도 여기서 지금 보실래요? 제가 옵션을 한번 줄여드릴게요. 아무 짓도 안 하고, 얘네는 제가 녹스로 켜가지고 버프만 하게끔 눌러놨습니다. 아, 얘는 불댐 버프. 여기, 얘 불댐 버프. 드노의 그 공속 버프, 스위프티죠.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티 타격치, 그러니까 타격 개수 늘려주고 공속 증가, 공증, 그 다음에 공속 증가, 홀파 힐링, 홀파하고 힐, 왜냐면 내가 죽기 때문에 힐 받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소뮤의 버프까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처구니가 없죠. 그래서
얘네들은 안 때리고 계속 버프만 하는 거예요. 얘네들. 웃기죠? 요렇게 해서 이런 버프들, 온갖 좋은, 몸에 좋은 이 버프들을 다 받으면서 혼자 소플로 잡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때리는, 뭐 물론 얘네가 같이 때려주면, 얘네가 같이 때려주면 뭐, 아 그럼 나는 막타만 칠 수 있지 않냐. 그러다 보면 얘네 막타가 나와서, 그리고 또 몹이 모질라요. 생각보다 얘네가 잘 잡습니다. 이 저투들도 그렇기 때문에 몹이 모질라요.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버프를 받고, 나 아니면 한 두 명 정도가 요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월더는 요런 식으로 되고 있다 라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. 요런 식으로 되고 있다. 그래서 계속 지금 뭐 겨울루나가 막타를 쳐주셔가지고, 겨울루나가 막타를 쳐주셔가지고 이렇게 3배 지금 버프가 되고 있죠. 풀라우프 1분 남았는데 이렇게 되고 있지. 그래서 공격력 증가돼가지고 330만의 공격력으로 사냥을 하고 있잖아요. 버프, 온갖 버프 다 받아가지고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사냥을 하면 개꿀이다.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, 예를 들자면 이런 에바스 세인트 같은 캐릭터 한 개의 쩌투력만 데려와서 옆에다가 세워놔도 충분히 개이득입니다. 왜냐하면 괜히 본캐이신 분이 이게 힐러를 할 필요가 없죠. 다른 딜러나 다른 캐릭터로 플레이를 하면서 더 사냥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월던이 이제 이 구역까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할 텐데, 차츰차츰 이 월던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요런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조 캐릭터들을 써먹어라 라는 말씀입니다. 어때, 좀 도움이 되시나요? 도움이 뭐 안되면 난 없는데? 없음 말고. 근데 이거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, 요새 있는 혈맥만 가입되면 320렙 캐릭터도 여기 들어와서 뻐겨져요. 힐 받으면 돌파 찍고. 그러니까 새로 만든 캐릭터들도 요새 있는 혈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뭐 만약에 핸드폰 뭐 녹스 뭐 이런 걸로 보조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사냥을, 어차피 자리는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? 사냥할 자리 많아요.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버퍼들을 세워서 월던 사냥을 하게 되면, 예전에 우리 탐욕을 5인팟 할 때보다 1인팟 할 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, 획득량이, 재화 획득량이 많아지는 것처럼, 이것도 버프만 쏙 빼먹고 각성 몬스터는 내 것만 태어나게 하는.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, 저는 이게 김민 캐릭터가 좀 원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몹이 막 8젠 9젠 있는 데서도 이렇게 몹이 다 잡히지만, 아무리 버프를 받아도 좀 상대적으로 수력이 낮으신 분들은 5젠, 6젠 이런 자리에 엘더랑 뭐 불덴 아니면 엘더랑 소뮤 요런 식으로만 세워놔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여기 세우는 애들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전투탭에서 요 나를 공격한 대상에게 자동공격 유보를 끄셔야 되고 필수로. 그 다음에 녹화 매크로로 저 같은 경우엔 이 궁하고 요런 버프들 위치를, 그 다음에 여기 디펜스 쓰게 하고 힐링 뽑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누르게 해놔서 그냥 본인들은 때리지 않고 옆에서 생존만 하면서 물약도 안 먹어요. 엘더이스 요렇게 해놓고 그냥 계속 옆에서 서 있기만 하는 겁니다. 경험치는 지들이 먹어 가겠지, 경험치. 근데 뭐 이거 경험치를 먹기 위해서 여기서 사냥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기 때문에, 이것도 나는 안 되겠다 그러시면 버프를 한 번에 누르고 파탈하고 막 이지랄을 떨 수도 있는데, 그거는 별로 비추해요. 거의 이거 지금 10젠 자리에서 혼자 이렇게 원활하게 사냥을 하는 모습이죠.
만약에 제가 힐링도 안 꽂고 여기서 혼자 이렇게 깝쳤다? 이런 캐릭터 없이? 그러면 한 10초? 10초는 좀 그렇고 한 25초 정도 사냥하면 아마 다음 물약 풀이 돌아오기 전에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. 고물을 먹더라도 아마 죽을 거예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월든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 월든에서는 보조 캐릭터를 4분,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이다. 이 새끼들, 어? 넷마블이 아마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를 줄 알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높은 캐릭터 아니더라도 320렙짜리 데리고 와서 그냥 계속 온갖 버프 주면서 걔네도 스킬 다 있거든요. 네, 그냥 사냥시키면 됩니다. 그래서 캐릭터 생성해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변에 남는 캐릭터 엘더나 뭐 소묘 같은 거 저투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받아서 본인이 그냥 녹스에다 이렇게 같이 틀어놓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현원들끼리 그렇다고 뭐 파티를 너무 안 해주지 말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한 명씩 더 껴가지고 좀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뭐라 그럴까 월던 파밍을 나는 사냥을 통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조건 공격력 위주로 여기도 일리시움 연구단하고 이제 폴로서스 스킬 위주이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일리시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월드 던전 사냥에 대한 꿀팁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구성이 못 구성이 되어 있는가 데미지 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주말 되시고 꼭 이전 가실 분들은 이제 인사받고 그간 함께 해온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셨다 다음에 또 보자 빈말이어도 그렇게 인사하시고 꼭 매너게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